위로 올리면 낚싯대 말고 진짜 매빅3에 연결해서 에어3 들어보는 거 어때요?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, 마라돈입니다. 안녕하세요, 케이님입니다. 오늘은 얘로 구출해 보려고 나왔어요. 구조키트 어저께 설명했잖아요. 그 구조키트를 실질적으로 드론에 달아서 구조가 가능한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실험을 할 드론은 에어3입니다. 에어3로 구조를 할 거고, 지금 현재 매빅3 있고 아바타 있어요. 두 개를 구조를 한번 해볼게요. 이거 연결 한번 해보죠. 아바타를 저기다가 갖다 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쪼매셨어요? 가운데다가? 어휴, 끊어지겠다. 그만 당겨요. 끊어져요. 길이는 지금 제법 깁니다. 3m짜리 자거든요. 4m 채 안 되게 그 정도 거리입니다. 이제 구조를 한번 해보시죠. 추락한 아바타를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사람 쪽으로 안 가게 조심 좀 해주세요. 이제 밑에 보고 머리로 간 다음에 하강을 해서 목적지까지 다 왔어요. 하강을 하고 하강을 하시고. 와, 맞추기가 힘들다 이거. 하강을 해야죠 우선. 너무 위에 있잖아. 지금 이건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맞추는데. 그쵸. 아니 이걸로 보면서 하셔야지 이걸로. 못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어. 지금 화면만 보고 하고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구조할 때처럼 화면만 보고 하고 있어요. 오히려 저 AR 기능 요거를 끄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. 안전 쭉 내려보시면 AR 기능, AR 설정, 여기에서 그림자 표시 그거를 끄시면은 네, 그거 그림자가 없으니까 구조하는 데 훨씬 낫다. 오, 구조해졌어. 아,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요? 오, 힘들다. 이번에는 뒤집어져서 오히려 잘 될 것 같아. 여기 때문에. 보면 안 돼, 보면 안 돼. 여기 보면 안 돼. 여기 보면 안 되고. 계속 출작용 때문에 막 흔들리니까. 제가 앞을 막고 있겠습니다. 앞을 못 보도록 막고 있어야지. 게임하는 것 같다, 진짜. 게임하는 것 같아, 게임. 내려! 내려! 이 0점 맞추기가 얼마나 힘든데요. 내려! 지나갈 때 쑥 내리면 되지 않아요? 안 지나갈 때 쑥! 쑥! 숙덕 먹고 싶다. 오오, 내려왔어, 내려왔어. 오, 드나요? 남자는 커도 이들이다. 아이, 사지마, 사지마. 뭔 구출이야. 아니야, 해볼 거야. 아, 근데 진짜 게임 같긴 해요. 어, 게임 같네요, 꼭. 이게 바람 때문에 계속 0점이 흔들려. 들어가는 건 아주 잘 들어가는 것 같아 보여요. 못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. 오, 들어가나요? 에헤이, 추가 또 한참 움직이네. 오, 이번엔 될 것 같아. 이번엔 될 것 같아. 에이, 와, 벌써 10분 찍었어. 그러니까 이제 그만 성공을 해야 돼요. 아, 안 걸리네. 줄을 좀 잘라볼까요? 아니, 아니, 아니. 줄은 좀 잘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.
오. 아. 재밌다. 진짜 뽑기 게임 하는 것 같네요. 이게 공간이 구석진 데 갖고 해야지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는 눈치가 보이길래. 근데 이거 성공하면 다른 데로 가요. 오. 이번엔 분위기가 될 것 같아. 걸렸어, 걸렸어. 오. 굿샷, 굿샷. 와, 힘들다. 근데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거 아니에요? 아슬아슬하게 걸려 보이긴 해요. 그래도 이동만 하면 되니까. 어디로 이동해볼까요? 이쪽으로 이동해보세요, 옆으로. 내 아바타 떨어뜨리면 안 돼. 안 돼, 떨어뜨리면 안 돼. 잠깐만, 왜 이렇게 빨리 가? 왜 이렇게 빨리 근데 이게 그렇게 빨리 가는 게 아닌데 이게 추작용으로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. 깜짝 놀랐잖아요. 아, 안 떨어지네. 내려줘, 내려줘, 아바타. 한 번 더 올라가 볼까요? 아니야. 아니야, 내려줘. 인질이야. 내려줘, 내 아바타 내려줘. 어디까지 가? 그냥 쭉 내려봐요. 쭉 내려봐. 쭉 안 내려가요. 됐고, 어, 떨어지네. 오케이. 수고하셨습니다. 근데 느낌상, 아바타보다 매빙이 더 쉬울 것 같아. 그래요? 응. 박수 한 번. 하나, 둘, 셋. 이게 지금 흔들리는 거 보이죠? 너무 크게 흔들린다. 그쵸. 살살 움직여도 이렇게 돼요. 바닥에 한번 퉁 떨어뜨려 봐요. 한번 퉁. 한참 가는데. 4m. 4m. 뒤에 잡아야 돼요. 꼭 뒷공다리. 뒷다리 두 개를 같이 잡아야 돼. 해보니까 방법이 없어요. 그거 말고. 딴 데는 안 돼. 뒷공다리. 윽. 어? 확대를 해도 괜찮죠? 확대, 확대, 확대. 어, 확대. 잘 들어왔나? 괜찮을 것 같은데요? 하, 애매한데? 네? 걸렸나? 걸렸나? 와, 맵이 크긴 크다. 시내 모드로 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는 할 수 있어요.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니까. 훅! 아, 안 걸렸다. 안 걸렸죠. 한 다리 하나밖에 안 걸렸어. 안 걸렸어. 오오오. 여기서 바로 시도해도 되겠다. 아니야, 마음에 안 들어. 뒤에가 걸려야 돼, 뒤에. 해보, 어저께 해보니까 앞에는 안 되고 뒷다리 두 개가 있는데 후크가 딱 걸려야 돼요.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. 들렸다. 아! 아! 이 뻑깨기 게임보다 더 재밌는데?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잘 되네요. 사실 아바타가 더 쉬워요. 후크 들어갈 곳이 많아서. 근데 매빅 같은 경우는 뒷다리 두 곳에 이 걸려야지만 들어지더라고요. 어저께 실험을 해봤습니다. 아이씨, 빠지네. 훅. 오오. 우선 기본적으로 들어가긴 했어요. 이제 여기에서만 잘만 걸면 될 것 같아. 아, 안 보이니까. 그렇죠. 그렇게 하면 안 보여버리니까 걸기가 어렵지. 아, 선수 교체. 배터리가 얼마 없는 것 같은데? 야, 이거 걸리면 어떡해. 야, 이거. 집어줬다. 되게 어려운 거였네. 저 엉덩이에 집어넣는 게 매우 어려운 거였어요. 네, 맞습니다. 저 유튜브에 댓글로 물어보셔야 돼요. 제가 지금 하는 게 있었고요. 아, 유튜브 댓글을요? 네. 그냥 하나만, 간단하면 하나만 얘기해서 만드니까 댓글 내가 나중에 달아놓을게요. 여기가 항공, 드론을 날리세요. 네. 그러면은. 촬영 신청 불필요 지역 말씀하시는 거예요? 예, 예. 네. 안 해도 됩니다. 그러면은 만약에 합천에서 황매산 같은 경우에 거기가 어딘지는 저는 모르죠. 예, 그런데 그거는 그 검사를 해보면은 뭐 하지 말라는 말이 안 뜹니다. 드론 플라이가 들어가서 보면. 드론 플라이가 아니라 드론 원스톱에 가셔서 보셔야 됩니다. 아, 그 지도로 봐야 됩니까? 네. 그럼 불필요 지역에서는
제가 허락하는 사람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지 저한테 허락받으실 건 아니고요.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해 드리듯이 안 하셔도 돼요. 아, 해도 됩니까? 네. 예, 고맙습니다. 네. 이 전화 받아봤자 이렇게 시큰둥하게 끊게 되니까 얘기가 하기가 싫어요. 사실상 안 하면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. 폰 여기 옆에다 둘게요. 예. 근데 나 지금 저 안 걸리는 이유를 알았어. 왜요? 공간이 없어요? 네. 그러니까 공간이 거의 1cm 여기를 넣어야 돼. 후크로. 어,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보통 하게 되니까 그 어, 이번엔 좀 가능해 보인다. 근데 막상 저기 가가지고 보면 네. 그 뒤에 리어 날개 다리가 있잖아요. 네. 그 위에 이렇게 고리가 있어.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위에 걸리긴 했는데 이건 풀려. 이건 풀릴 수밖에 없어요. 뒤집혀졌다. 오히려 뒤집히면은 오히려 땡큐. 뒤집히면은 이제 가능할 것 같긴 해요. 더 쉽죠, 이래 뒤집히면. 뒷다리 걸기가 더 쉬워졌으니까. 아까는 뒷다리 밑에 공간이 1cm였다면 지금은 한 4cm 되니까. 에이, 돌아와야 되겠다. 여기야. 될 것 같은데 안 되죠, 계속. 예, 쉬운 건 절대 아니었네. 아까 한 번에 할 수 있다면서요? 아, 그러니까요. 한 번에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. 와, 의외인데 이게? 어,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앞에 게 저쪽에... 어? 됐다! 됐다! 아, 와, 힘들다! 와, 대박! 와, 됐다! 와, 힘들다! 와, 얼마 만에 된 거야, 이게? 아무튼, 매일까지 구조가 가능합니다. 매일 잠깐만. 잡아주세요! 잠시만. 네, 이렇게 구조키트 실제로 사용을 해봤습니다. 어떠셨나요? 어, 정말 초점 맞추기가 힘들고요. 바람이 좀 분다 그러면 이게 크레인도 바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지만 드론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미세하게 조정이 되게 힘들어요. 그게 조금 난간이고 그리고 후크를 걸기가 되게 힘들어요. 생각외로 맨 처음에 어제 라방에서 테스트할 때는 쉽게 걸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정말 안 걸려요.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. 그래도 구조를 할 수는 있지만 쉽게는 안 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 이거를 구매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정말 배터리 몇 개는 써야 할 각오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좀 멀리 가 있는 걸 구조한다 그러면 정말 힘들 것 같고 들고 와야 되는 시간도 있으니까. 그러니까요. 이게 또 드론을 들고 있을 때 프로펠러 도는 소리가 엄청나게 강하거든요. 그러면 배터리 소모가 더 빨라진다는 거니까 이것도 다 감안을 해서 이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, 진짜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지금까지 K님이었고요. 아니, 저는 그냥 서포터.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끝.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!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.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